좋은 말씀 전화로 왔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 무감각이 그리고 사별이들도 구독을 하지 아니하고 지켜봐 주시는 비구독자 네티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렸을 때는 막 2020년도 이러면 원더키디 막 우주선 날아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원더. 오늘 저한테 날아온 건 자동차 세네라고 종이만 날아왔습니다. 역시 현대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 아직까지 우주선은 조금 힘들지 않나 문과 나온 사람의 견해입니다. 뭐 아무쪼록 새해에는 잘 산다고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 풍성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외장하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오늘이 그날인 거죠. 이제 1년치 사진을 한꺼번에 이제 외장하드로 옮겨놓고 컴퓨터는 밀고 요 작업을 하는데 우연하게 그 옛날 그 우리 도련님 있죠. 도련님. 아, 그 마님댁 도련님 말고 그 표현이 도련님 하니까 너무 되게 오해가네요. 오빠의 남동생. 그 도련님 말고 뭔가 좀 귀여운 표현 없나? 그 도련님. 님은 또 욕 같고. 아무튼 이 옛날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잠깐 또 카메라를 켰는데 에뛰드다 이게 이제 2011년도 이때부터 제가 약간 이렇게 도라이 같은 거를 많이 사서 모았단 말이죠. 요거 이제 사서는 그거 알죠? 김간호사 여기 30주 차지 누워있는 분이 우리 대련님이세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100만 볼트 전기 고문이 웬 말이냐고요. 근데 우리 대련님이 이거를 다 받아줬단 말이죠. 정말 살아있는 인간 피카츄다. 이거는 명절이에요. 일부러 옷을 이렇게 맞춰 입은 게 아니라 옷이 다 스님인 거예요. 잠깐 이제 참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련님이랑 또 우리 동서랑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동서언니 아버님께서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옷이 다 스님이라 정말 이거는 목탁으로 비트를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먹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이제 동서언니고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우리 도련님이 이제 명절에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아프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놔드렸던 거.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거 김장 때예요. 제가 김장을 결혼하고 이제 김장이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첫 김장 때. 너무 놀랬어. 진짜 이 땅에서 무나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는 걸 처음 해본 거야. 난 진짜 우리 시댁이 어디 공장에 김치를 납품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김치를 뭔가 만드는 대단한 집안인가 했었는데 그냥 데일리로 먹는 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60포기를 담궜었나? 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거야. 막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는 못하겠다. 내가 진짜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정확히 밤 11시 반 정도에 먼저 코피를 스르르르. 여러분 선빵으로 코피 흘리면 끝난 거예요 게임. 상대방이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코피 흘린 사람을 치면은 양아치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코피를 딱 흘리시는 바람에 선빵 코피를 날리셔서 그때 제 마음을 다 읽으셨나 봐요. 그 후로는 이제 김장 때 안 부르더라고요. 아름다운 지우고 싶은 추억입니다. 이것도 이제 김장하다가 힘들어서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노래방 계기가 있더라고요. 봐 우리 도련님은 옆에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정말 좋은 우리 도련님이다. 아 맞아 결혼 전에 우리 도련님이랑 저랑 또 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썰 제목은 도덕 없다 도덕 없어로 정하고 싶어요. 정말 비도덕의 결정판. 때는 이제 결혼 전일세 이 사람들아 여름이었어.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지금 집이 비니까 자기네 집에서 샤워하고 씻고 가라는 거예요. 딴짓 하려는 게 아니라 앉아보세요 우리 쓰레기 우리 욕망덩어리들 앉아보세요.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권 군주님께서는 순결 캔디를 당뇨올 정도로 와구와구 먹던 꽃동산의 소녀 같던 순수 그 자체 아직도 뽀뽀하는 방법을 몰라요. 바로 그냥 마치 점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샤워를 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 화장실 구조가 아파트인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화장실 안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문을 열면은 현관이야. 현관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랑 이제 looking for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이상하게 큰 창문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 권 곤주가 옛날에 대찬 여자였잖아요. 화장실에 습기 차는 걸 누구보다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시원하게 열고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야. 샤워를 하다가 도련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안 돼.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내추럴한 자연인의 상태였고. 근데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거는 놀래 나보다 더 놀래 도련님이 너무 놀래는 거 너무 놀라셔서 바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흑역사고 없다 도덕 없다 이렇게 없을까. 내가 도련님한테 빚이 많아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도련님한테 안 본 눈을 사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 구하기가 힘드네. 돈을 떠나서 정말 좋은 날이 와서 빨리 안 본 눈을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께도 무료 공급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죠? 암튼 여러분 새해에는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꼴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